안녕하세요. 리사 잉글쉬 리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바로 네, 입문 강의 2강인데요. 우리가 1강에서는요, 바로 그쵸? Phonics에서 배웠던 단어들이 있지만 그 단어들도 우리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카테고리별로.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카테고리 명사를 배웠습니다. 명사가 제가 뭐라 그랬지요? 네, 사물이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리사도 바로 명사고요. 옆집에 사는 제이슨도 명사고요. 앞집에 사는 철수도 명사고요. 뒷집에 사는 순이도 순이도 명사입니다. 자, 사람들도 명사고요. 그쵸? 다 명사인데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때 1강에서는 명사를 복수로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셨나요?